진짜 입안에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안녕하세요, 살림맨입니다. 오늘도 역시 코스트코 추천템으로 찾아왔습니다. 기대되는 신상템들도 사오고 여러 아이템들 보여드리려고 구매 많이 해왔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천템은 중간에 캡처하지 마시고 영상 제일 뒤에 캡처 타임 준비해두었으니 편하게 영상 다 보시고 제일 뒤 캡처 타임 이용해주세요.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아이템은 드디어 이걸 구입해보았습니다. 와, 코스트코 고기 코너의 왕 중의 왕, 한우 우대갈비 구매해보았는데요. 비싸서 맨날 쳐다보면 군침만 흘리던 아이템인데 이번에 제 생일 기념으로 와이프가 구매해주었고 팩당 5만원 세일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1kg 99,900원이었고 바로 고기 한번 보여드리면 마블링 보세요. 기가 막히쥬. 고기 개봉 후 안쪽 고기들도 체크 들어갑니다. 이렇게 뼈가 두 대가 있고 우대갈비를 잘 썰어서 몇 줄이나 이렇게 들어있는데 부위별로 어디 하나 거를 타선이 없었습니다. 우대갈비 폼 미쳤다. 와,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구워먹을 만큼 양을 뺀 후 나머지는 내일 또 먹을 거고요. 집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꺼내는 캠핑용 주물그리들 꺼내서 구워줍니다. 소리부터가 일단 사기예요. 아이 때문에 간을 하진 않았고 비주얼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와사비에 찍어도 왔다이고 소금에 찍어도 말모말모. 조금 느끼하다 싶으면 촐룰라 소스나 핫소스 찍어 드시면 느끼한 거 싹 잡아주고요. 진짜 입안에서 녹는 맛.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두 판을 순삭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고기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고기는 아이용으로 따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주고 대에 붙은 갈비들까지 구워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라 완전 강추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전 세일가에 구매하기도 했고 다른 앵간한 소고기집 가셔도 이 정도 먹으면 가격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코스트코 리워드 쌓아둔 포인트 이용해서 특별한 날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정말 후회는 없으실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 전 이 맛을 알아버려서 너무 무서워요. 벌써 또 사고 싶습니다. 큰일 났다. 와, 이번 추천템 역시 빠질 수 없는 술 한 병 가지고 왔습니다.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 브랜드 우드포드 리저브가 무려 1리터짜리 대용량 제품을 코스트코에 단독 출시했습니다. 제가 가는 고척점에서는 95,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양평점, 부산점 제외 코스코 16개 매장에 판매되고 있고 지점 및 행사별로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품 먼저 보여드리면 병이 널쩍해서 엄청 고급스럽고 알코올 도수는 43.2도입니다. 요 최고급 버번 위스키인 우드포드 리저브는 버번의 고장 켄터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위스키라고 하고요. 버번 위스키 브랜드 중 유일하게 전통 구리단식 증류기로 3회 증류 후 업계 최장기간인 7일 동안 삼나무톡에서 발효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후 자연석회암에서 6년 이상의 숙성 과정을 통해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드포드 리저브에서는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부드러우면서 섬세하고 풍부한 바디감까지 다 잡을 수 있는 프리미엄 위스키입니다. 병을 따는 순간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느껴지고 코만 대고 한번 맡아보셔야 해요. 플레이버는 흑설탕, 호두사탕 맛이라고 하는데 요건 진짜 직접 한번 마셔보셔야 합니다. 옥수수의 달달한 느낌과 마무리는 바닐라 향으로 부드럽게 목 안으로 싹 넘어가는데 와우, 아주 나이스. 역시 버번 3대장 중 인기 탑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드시는 게 정말 베스트지만 우드포드 리저브를 이용한 우드포드 스파이어 칵테일 레시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쉐이커에 3온즈 우드포드 투입, 4온즈 레모네이드 투입, 2온즈 크랜베리 주스 넣어주시고 쉐킷쉐킷 해주신 후 얼음잔에 넣어서 레몬으로 장식해주시면 끝! 간단하죠? 물론 하이볼이나 위스키 콕도 있지만 프리미엄 위스키답게 확실히 올드패션드, 맨하탄 등으로 검색해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제일 베스트는 본연의 향을 즐기실 수 있는 니트 음용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보통 750ml 기준 리커샵 가시면 10만원대인데 코스트코는 무려 1리터를 9만원대에 판매하니 정말 무조건 코스트코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버번 위스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후회는 없으실 아이템일 겁니다. 추천 추천.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추천템은 신상템 중 하나인 연어 시오카라 가지고 왔습니다. 연어 시오카라가 뭐지?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요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미가 된 연어 젓갈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80g짜리 한 병에 16,990원에 판매하고 있길래 구매해보았습니다. 제가 진짜 젓갈류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해동된 제품이라 냉장 보관하시고 재냉동은 하시면 안 되니 주의해주시고요. 유통기한은 한 달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제품 한번 까서 보여드리면 분홍빛 나는 연어살 54%, 빨간색으로 보이는 연어 6%를 넣고 절여서 발효시킨 일본식 연어 젓갈입니다. 약간 분홍색 유산슬 느낌의 비주얼인데 일단 냄새는 맛있어 보여서 바로 먹어볼게요. 크래커에 얹어 먹었는데 짭짤하니 감칠맛도 나고 밸런스가 좋았고 감태의 밥이랑 함께 싸서 딱 먹어봤는데 와우, 제 입맛엔 이게 딱인 것 같아요. 감태가 젓갈의 짠맛을 잡아주면서 단맛도 나고 부드러운 연어살과 톡톡 씹히는 연어알까지 너무 좋았고 유럽 스타일로 바게트 빵이랑은 또 얼마나 잘 어울리게요. 바게트에도 꼭 얹어 드셔보시고 마지막으로 누룽지에 시오카라 얹어서
넣어서 감태 좀 뿌려 먹어보았는데 역시 밥과 물의 짠맛이 중화되면서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누룽지 대신 일본식으로 밥에 녹차를 살짝 말아서 연어 시어카라 얹어 오차즈케로 먹어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았고 화이트와인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저는 앞으로 생각나면 재구매하게 될 아이템이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 신상 간식 가지고 왔습니다. 지나가다 쓱 보았는데 닭껍질 후라이드 옴메 내 취향 저격. 브랜드 사보니 마마초이스길래 고민 없이 바로 카트에 담았고요. 가격은 200g 한 봉에 14,990원이었습니다. 제품 한번 보여드리면 국내산 진짜 닭껍질로 만든 바삭한 닭껍질 후라이드라고 하고요. 칠리 스위트 맛. 맥주가 또 다 없어지겠구나 싶더라고요. 봉지를 까보니 양은 좀 실망스러웠는데 일단 바로 먹어볼게요. 비주얼은 정말 바삭하게 보이고 소리 들어보세요. 진짜 바삭바삭하긴 합니다. 먹어보면 정말 바삭바삭하면서 치킨 껍질 맛 아시죠? 따끔하시고 시즈닝도 치킨 시즈닝. 엄청 맛있고 약간 식은 치킨 껍질 느낌인데 정말 맛있어요. 바로 맥주랑 함께 먹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칼로리는 좀 높지만 그래도 맛있으니까 참아볼게요. 궁금해서 F에 좀 더 돌려 먹어봤는데 더 바삭해지고 좋더라고요. 신상 간식 나왔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코 가실 때 한번 겟해보세요. 저는 가끔 재구매해서 먹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추천템은 치즈입니다. 그동안 다른 신상 치즈들 먹어보느라 한동안 못 먹었던 미니 베이비벨 치즈인데요.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인기템인데 살림맨 채널에선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560g에 24,990원이었고 미니 베이비벨 치즈는 프랑스산 치즈로 우유, 정제소금, 유산균, 우유 응고 효소로 만들어진 자연 치즈이고요. 가공된 치즈가 아닌 100% 자연 치즈라 아이들 간식으로도 very good! 이렇게 한 망에 20g짜리 28개가 들어있고요. 개당 535원꼴이네요. 껍질을 살짝 벗겨주면 요런 동그란 빨갱이가 나오는데 이띠를 싹 제거해주시면 따다! 치즈 속살이 튀어나오고요. 왜 이렇게 귀찮게 포장되어 있어? 하시겠지만 100% 자연 치즈라 치즈가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식감도 말랑말랑 쫀득쫀득이고 맛도 짭조름한 치즈 맛입니다.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고 어른 간식으로도 좋고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 하나하나씩 편하게 까먹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아직 미니 베이비벨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 계시면 이건 코스코 멤버인데 치즈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드셔보세요.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추천템은 피자 구매해보았습니다. 애슐리 홈스토랑 제품 크런치즈 엣지 트리플 치즈 제품 들고 왔는데요. 시식 코너에서 한 입 먹어보고 오우 풍미가 저희 아이가 바로 사달라고 해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19,990원인데 세일해서 16,990원에 구매해왔습니다. 내용물도 모짜렐라 치즈, 스킨밀크 치즈, 고다 치즈, 체다 치즈 등으로 치즈들이 빵빵하게 구성된 피자이고 이렇게 세 판이 들어있습니다. 오븐,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에서 다 조리 가능하고요. 전 F에 구워 먹어볼게요. 200도에 5분간 예열된 F에 넣어서 F 성능에 따라 8분에서 12분 사이 구워주면 끝! 완성! 비주얼 한번 보세요. 괜찮죠? 예쁘게 먹기 좋게 자른 후에 먹어볼 건데 치즈 풍미가 대박이에요. 전에 구매한 할라피뇨 슬라이스 준비해주고 핫소스 톡톡 뿌려 먹어도 정말 기가 막히고 할라피뇨 슬라이스 올려서 먹으면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갈릭 디핑을 다 먹어서 어니언 드레싱 꺼내서 빵 찍어 먹었는데 와우!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야식으로도 너무 좋아서 전 리스토란테와 번갈아 가면 구매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치즈 피자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F에서 바삭하게 구워 드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앗!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신상 코너에 나온 지 아주 오래된 신상인 랍스터 샌드위치 드디어 먹어봤습니다. 샌드위치 3개가 무려 34,990원, 개당 11,600원꼴. 진짜 가격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있는데 신상이라 그런지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구매해서 드셔보시더라고요. 저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구매해서 먹어보았는데 구성은 샌드위치 3개, 레몬 슬라이스 2조각 땡! 일단 랍스터 비주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말 뚱뚱한 아이들이 샌드위치 밖으로 탈출하고 싶어하는 비주얼이었고요. 로맨 깔려있고 소스에 버무린 랍스터와 살들이 두둥. 한 입 바로 먹어보면 랍스터 양도 좋고 맛도 괜찮긴 한데 갑자기 이 비싼 거 더 괜찮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리라차 소스에 마요 반반 섞어서 발라먹었더니 이것도 별미더라고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었어요. 역시 해보길 잘한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사실 추천드린다 이렇게까지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맛이나 양이나 다 괜찮긴 했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으시는 분들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저의 재구매 의사는 비밀입니다. 이러면 사서 드셔보시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코스코 추천템들 소개해드렸고요. 마음에 드는 신상들이 몇 개 나와 기분이가 아주 좋아지는 쇼핑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몇 가지 더 사려고 또 코스코 추천템으로 찾아올 예정인데 정말 코스코는 가도 가도 또 가고 싶은 매력을 가진 마법의 마트인 것 같습니다. 추천드린 제품 영상 제일 뒤에 캡처 타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제일 뒤 캡처 타임 보시면서 캡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 다음 주에 코스코 제품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이상 살림맨이었습니다. 바이. 이어지는 캡처 타임.